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내가 오래전에 만든 디오라마부터 잠깐 살펴보고 갈게. 1층은 동굴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 위치킹이라는 설정을 넣어봤고, 2층은 왕이 된 아라곤의 방을 표현해봤어. 곤도르의 무기들과 책상 위에는 부서진 나르실이 있어. 갑자기 반지의 제왕 디오라마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번에 겁나게 힘들게 반지의 제왕 커스텀 피규어를 준비해봤어. 일단 기존 피규어부터 살펴보자. 아라곤부터 보면 얘는 레고 정품의 코트 루즈와 부서진 나르실만 커스텀해준 피규어야. 솔직히 아라곤만큼 정품으로 잘 나온 피규어도 없는 것 같아. 프린팅도 기본적으로 좋고 난 망토의 앞뒤 색깔이 다른 점이 너무 좋더라. 무기는 골드핑거님의 나르실인데 정말 예뻐. 다음은 위치킹인데 얘는 무기가 무거워서 자립은 안되지만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얘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정말 많은데 피규어 자체는 타켓님 커스텀 피규어고 골드핑거님의 무기와 코트, 망토, 아대, 무릎 보호대, 신발, 반지는 따로 추가해줬어. 무기가 너무 무거워서 자립이 안 되는 게 아쉽지만 포스만큼은 정말 최고야. 자, 이제 새로 구입한 피규어를 살펴보자. 박스부터 고급스러워. 투명색 상자부터 뜯어주면 이번에 산 피규어 전용 베이스가 들어있어. 사진으로 볼 때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실물로 보니까 베이스도 예쁘더라. 피규어 거치하는 부분은 레고 정품으로 되어 있어. 이제 대망의 피규어를 개봉해볼게. NCS에서 발매한 위치킹 카무리아. 내부는 이런 느낌인데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 일단 네임 카드가 들어있는데 60개 중 20번째 피규어인가봐. 뒷면에는 NCS 표기가 들어가 있어. 구성은 피규어 하나와 무기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규어부터 보면 말이 필요 없는 디테일이야.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조형이 디테일한 나머지 레고다운 느낌이 너무 없어서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실물 디테일 보고 감동 먹었어. 나죽을 특유의 다크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더라. 무기도 정말 예쁜데 일단 기본적인 조형이 너무 잘 나왔고 재질은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도색이 잘 나와서 무슨 쇳덩이 같은 느낌이야. 다만 단점을 뽑자면 가동이 너무 별로야. 팔다리 모두 거의 못 움직인다고 봐야 해. 움직여볼까 했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더라. 여튼 무기 착용한 전체적인 모습인데 친구들은 어때? 난 이거 보고 힘들게 구한 보람을 느꼈어. 사실 위치킹 카무리라는 캐릭터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다른 위치킹들도 발매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런 위치킹들을 종류별로 모아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 가격이 싼 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만족이었어. 아직 끝이 아닌 게 베이스판이랑 결합해주면 훨씬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웬만하면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은 핸디아로에서 발매한 반지의 제왕의 아라곤이야. 바로 열어주면 이런 느낌으로 정말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어. 구성은 피규어, 말 한 마리, 가발이랑 네임카드 하나로 이루어져 있더라. 네임카드부터 보면 30개 중 6번째 피규어인 것 같고 뒷면에는 핸디아로 마크가 새겨져 있어. 베이스도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레고 정품 브릭의 은장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가 멋스럽게 새겨져 있더라. 이제 피규어를 볼게. NCS도 기대가 컸지만 개인적으로 핸디아로를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감동 그 자체였어. 망토를 제거해주고 더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진짜 장난 아니야.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긴 하지만 비싼 이유가 있더라. 핸디아로는 처음 구입해봐서 몰랐는데 디테일 하나하나가 수작업인 게 눈에 보여. 보통 육중한 갑옷은 조형으로 따로 만들어버리는데 몸통 바로 위에 갑옷 디테일을 하나하나 새겨놨더라. 망토도 레고 정품 망토가 아니고 세모 느낌이 나는 재질로 망토 앞뒤 색도 달라서 훨씬 고급스러워 보여. 또 하체도 정말 예쁜데 다리에 따로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천으로 옷까지 표현해줬는데 너무 만족스럽더라. 다음은 가발인데 이 부분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 원래는 정리된 가발과 이런 덥수룩한 느낌의 가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핸디아로 측에서 두 개 다 넣어주셨어. 보통 지금 보이는 덥수룩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반지의 제왕 3 원작의 느낌을 살려준 깔끔한 머리가 더 예쁜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나도 사진으로 볼 때는 덥수룩한 머리가 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예뻐. 다음은 말인데 얘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뤄볼게. 일단 말에 달려있는 무기만 빼서 바로 결합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 핸디아로는 처음 사보는 만큼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솔직히 최근에 구입한 피규어 중에 디테일만큼은 제일 예쁜 것 같아. 딱히 흠잡을 곳이 없어. 무기 같은 경우도 조형부터 도색이나 크기까지 딱 적당하게 나와줬고, 굳이 단점을 말하자면 가동인데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지만 혹시 기스라도 날까봐 너무 무서워. 적어도 나는 못 움직이겠더라. 이제 말을 볼 텐데 말도 기본적으로 정말 예뻐. 사진으로 볼 때는 조형으로 안장을 만든 줄 알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안장과 디테일 작업 모두 수작업인 것 같아.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멋스럽게 나와줬어. 무기도 달아줄 수 있는데 칼집까지 너무 예쁘게 나왔고 칼이랑 딱 맞게 들어가는 느낌이 정말 좋아.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또 가동인데, 말 같은 경우도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평생 못 움직일 것 같아. 그냥 바라만 볼래. 그것만으로 행복해. 말에 한번 태워볼까 싶었지만 그것도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냥 이렇게 전시하는 게 가장 예쁘고 마음 편한 것 같아.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워서 하나 더 준비했어. 바로 개봉해줄게. 골드핑거님의 안두리리야. 안두리리야? 골드핑거님의 안두리리야. 원작에서 부서진 나르실 조각으로 새로 만든 검인데 골드핑거님이 조형부터 도금까지 해주셨어. 반짝반짝거리는 게 정말 예뻐. 여튼 바로 합체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 있어. 핸디아로 버전 안두릴과 비교해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화려한 걸 좋아하면 골드핑거님 버전이 좋을 것 같고, 너무 큰 무기는 부담스럽다 싶으면 핸디아로 안두릴이 좋을 것 같아. 근데 두 개 다 너무 예뻐서 그냥 두 개 다 하는 거 추천할게. 나는 기회가 된다면 말이랑 이런 느낌으로 전시해볼까 해. 커스텀 피규어도 따로 전시하고 싶은데 요즘 레고 둘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큰일이야. 여튼 오늘은 반지의 제왕 커스텀 피규어들을 리뷰해봤는데 친구들은 어땠어? 사실 가격도 만만치 않고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NCS와 핸디아로 두 제품 다 조형이나 디테일 모두 너무 만족스럽더라. 여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난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게. 안녕!